시즈닝. What up, 시즈닝. 네, 갑자기 What up. 아, 우리 이거 예고 안 한 거지? 어, 이거 그냥 하나. 네, 저희가 오늘 V앱을 키게 된 이유는 네, 왜인가요? 왜야?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그 트위터로 그 궁금한 거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해줄까 싶어서 이렇게 V앱을 키우게 됐습니다. 오. Yes. 어. 자, 그러면 일단 그 우리 칠에게 궁금 펀치 날리기라는 해시태그로 네, 도영이 걸렸죠? 네, 많은 그 트윗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취합을 해봤어요, 그 질문들을. 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그 저희가 하나씩 고른 거를 대답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재현이가 한번 네. 이거 아이디도 읽어줄까? 괜찮지? 크램 20도님이요. 우리 칠에게 궁금하지 날리기 샵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번 앨범에는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나요? 멤버들이 작사곡한 곡이 있나요? 혹시 5월 17일 콘서트에서 선공개 계획 있나요? 뭐 그러면 하나씩 약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이번 앨범에는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나요? 아, 이건 뭐 내가 대답할까? 오케이. 그냥 전보단 좀 많아요. 근데 그 뭐뭐 나오는지 이미 나온 것 같아. 그 really? 어, 나온 것 같아 기사. 뭐가? 그 뭐 서곡 이런 거 나온다고. 아. 아, 그래? 어. 뭐야, 재미없잖아. 에이. 넥스트. 에이. 자, 그러면 혹시 5월 17일 콘서트에서 선공개 계획이 있나요? 있어요. 있나요, 여러분? 나는 하고 싶어. 내가 하실 마음이 있나요? 나는 하고 싶어. 하실 마음이 있나요? 저는 하고 싶어. 너무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저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가 나중에 다수결로 정한 다음에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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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CJ들이 원하면 하는 거죠? 할 거예요? 그쵸. 아, 뭐. 할까요? 해야죠.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100% 약속 못하면 약속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럼 난 99% 약속할게. 오케이. 오, 그럼 나도 99%?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은요, 그 누가 읽어줄래요? 정욱! 다음 질문이 이건가? 네. 아. 네, 령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곡들과 비교했을 때 펀치는 어떤 곡인지 가사랑 안무 스포 살짝 해주세요. 그리고 의상 너무 궁금해요. 의상을 늘 궁금해하더라. 네. 네가 좀 원래 스포를 잘하잖아, 의상을. 의상은 제가 그 며칠 전에 스타 채팅을 한 적이 있어요. 스타 채팅을 했는데 그때도 의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랬어? 이번 의상에 대해서 민트 초코와 오레오 초코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게 호불호? 호불호와 그 코. 호불호와 그 코가 나눠져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민트 초코 의상도 있고 또 오레오 초코 의상도 있어요. 오. 제 말 약간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난 다 좋아. 다 오레오 초코? 몰라. 다 오레오 초코인가요? 저도 뭐 이번에 다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아, 오레오 초코는 뭐야? 그러니까 완전 좋다. 아, 이건 그 레이즌이야, 이건. 그냥 레이즌인데 이거는 좋아하겠다와 이건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지겠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민초. 민초라고? 얘기해. 민초. 나는 나는 좀 비주얼 면에서 좀 센 것 같아. 맞아. 전보단 그, 쎄. 나도 얘기, 그 센 게 민초라고 생각해요. 그거. 그 약간 아. 섹시한 느낌. 그거 약간 민초. 섹시. 자, 그러면 또 가사 스포랑 안무 스포. 혹시 우리 그거 볼까, 그러면? 약간 아. 안무 스포는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작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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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됐어? 야. 네. 됐어? 잠깐만. 생각해. 아, 잠깐만. 하파이 6 7 8 9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이거 바로 생각나는 거야.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다 달라. 5 6 7 8 아. 와. 오. 오, 좋은데. 그럼 가사 스포도 하나 더 타면 같은 데로. 오케이, 오케이. 6 7 8 9. 오케이, 여기까지. 와. 아, 근데 확실한 건 이번 코러스는 진짜 따라 부르기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했듯이 우리 켄지 누나가
자꾸 오르셨기 때문에 또 켄지 누나 또 정우가 켄지 누나 좋아하잖아. 아 되게. 너무 존경하죠. 아, 약간 무한저가 생각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무한저가 그 웅장함. 네. 전화가 왔었네요. 전화가 왔었네요. 네. 다음 질문. 네, 청순 정우님이요. 헐 우리 칠에 관한 거면 무엇이든 궁금하지만 이번 리팩에는 발라드 곡이 있나요? Long Slow Distance 같은 우리 칠 발라드 곡 진짜 듣고 싶어요. 몸에 켄지님이라니 끝났다라고. 끝났다. 발라드 곡 있나요? 또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네. 섭하죠. 그럼 약간 뭐 조금 뭐 부를 수 있나? 뭐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육상들 좀 괜찮아요? 지금 뭐 그 거기 너 부분 어디지? 그 후렴의 마지막 부분. 너의 어? 하루. 아 그거. 아, 또 이거야? 그거. 너의 하루. 거기 다 같이 볼까? 거기 알지? 어디 너의 하루는 잘못가. 오케이. 아 그러면 그 끝에 생각자마자 맞아. 어 그래. 맞아 마지막. 5, 6, 7 바랄게. 네 바랍시다. 자 그리고 아이디가 안 보이는데? 이건 아이디가 안 보여서 잔이 형이 읽었어요. 네. 하나씩만 읽을까? 일단 그래. 좀 적당한 거. 혹시 영웅 때 펀치 기계 했잖아요. 그것도 네. 일종의 스포였나요? 오. 아 사실 근데 이거 나만 아는 비하인드일 수도 있어. 뭐 이게 또 너만 알아? 나만 아는 거 같아. 너 아, 공개 좀 해. 도혁이가 막 진짜. 나 회사 직원이거든. 아 진짜. 이게 펀치 기계가 스포라기보다는 그 킥킷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작사할 때부터 킥킷과 이어지는 느낌으로 하셨대요. 켄지 이거 작사도 켄지 누나가 하셨는데 약간 그 영웅하고 이렇게 일맥상통되는 작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아예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작사 그렇구나. 역시 도영이는 다 알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보통 도영이한테 물어보면 돼요. 웬만한 우리 회사 직원보다 빨리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다음 질문. 네, 다음 펀치의 킬링 파트는 누구 파트라고 생각해요? 짧게 들려줘요. 나는 정우. 난 거긴가? 나도 거기 약간. 난 정우. 난 아니. 자니 정우 넷 정우 도영 넷 도영 지연 여덟 재현 그래서 정우의 어떤 것 같아? 정우의 그 이거 있잖아 이거 여덟 이거 이건 약간 댄스도 약간의 약간의 그 보스 느낌 나 보스 느낌 약간 보스 느낌 아닐까 싶어. 그건 뭐 나쁘지 않네. 아, 거기도 기억이 나. 그 펀치 날리고. 좋았어, 좋았어. 그거 누구지? 나는 거기. 가슴은 뜨거. 아, 근데 최대가 이겼어. 내가 모르고 스포를 해버려. 좋은데? 나 이거 뭐. 근데 킬링 파트는 진짜 많은 것 같아. 재현이가 얘기한 그 펀치 거기도 그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하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가 다 매력이 좀 달라서 멋있는 것 같아. 도영이 파트 좋아. 너도 멋있어. 자 그리고 이번에 의상은 어떤 컨셉인가요? 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아까 이건 뭐 대답했으니까. 맞아요. 네. 다들 의상을 해야죠. 그리고 다음 질문. 아 의상 컨셉 얘기하면 되나? 해도 되지. 해도 되는데 약간 그 컨셉을 얘기해서 좀 더 기대하게 해볼까? 약간 뭐 그 이번에 드림이 라이딘이라는 곡 있잖아요. 라이더의 느낌. 그리고 또 약간 좀 센 거는 약간 그 좀 뭐 우리 곡 중에 체인이잖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아 이게 그건가? 미트? 이 컨셉의 정확한 이름을 알았다는 그 우리 아 있어? 회사 누나가 그 컨셉 룩에 대해서 얘기 또 알아! 이거는 공유 좀 해줘. 글램 섹시예요. 글램 섹시 지금도 CJ들 인터넷에서 글램 섹시 치고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이네? 그러니까 영어로 그게 뭐 글램 섹시 약간 글램 뭐야?
섹시한 느낌인데 Glamorous 그거야? Glamorous, 아, sexy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인가? 아니 하나 더 있어. 누가 읽어줄래? 재현이. 네, 이번 에이펙에 수록된 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좋아. 그 제목 말했잖아. 네, 반드시. 해 돼. 너 아 나왔죠. 나 논스탑. 난 논스탑 좋아. 아 논스탑. 개인적으로 좋아. 그리고 이것도 트랙비디오 나와요. 맞아. 그렇지. 네. 나오지. 이번 앨범 트랙비디오 다 나와요. 이런 걸 스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스웩트. 아니. 근데 원래 다 나왔잖아 전에 뭐. 그치. 근데 또 그 기대 안 어울렸을 수도 있잖아. 아 네, 기대하셔도 돼요. 네, 나와요. 다 찍었어요. 열심히 찍었어요. 네.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수록 중에? 여러분은? 수록. 재현이요. 저요? 저는 뭐 타이틀곡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타이틀곡. 나는 좀. 재밌어. 저 타이틀곡. 나도 타이틀곡. 형도 타이틀. 근데 난스탑도 좋아. 난 난스탑 좋은데. 난 난스탑 안무가 좋더라. 사비가 난 너무 매력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정윤랑 77님이요. 영웅 때 키키 챌린지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혹시 그치, 펀치를 진짜. 이용해서 만들고 싶은 펀치 챌린지가 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펀치 챌린지. 펀치 챌린지. 키키는 뭐였지? 우리 옷 바꾸는 것도 있고. 아, 맞아. 그 너 혼자 메이크업 한 거. 아, 근데요. 풀맨. 아. 그때 왜 그 확실한 거는 그 아이디어도 팬분. 팬분들이 맞아. 그거 영상 편집해서 만들어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팬들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하게 돼. 뭔지 알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반대죠. 맞아. 정말 저희보다 아이디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해 볼게요. 진짜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기대할게요. NCT 드림 대박 나자. 아, 펀치 대박 나자. Yes, let's get it. 아, 질문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취합해 본 질문은 이 정도였습니다. 네. 댓글 뭐 있나요? TMI. TMI. 오늘도 진짜 많이 뭘 찍었어요. TMI. 방금 안무 영상 그 공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방송 공룡. 네. 이거 TMI다 진짜. 방송 공룡 안무 영상 찍고 지금 막 브이앱을 켰습니다. 네. 이런 표 하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뭔지 알죠 다. 진짜 아쉽다 못 보았어 그거. 그렇지. 그거는 평생 못 볼 거야. 오늘 TMI 그 뭐냐 그거 먹었어. 멕시코 음식. 아 멕시코 멕시코 음식. 그거 말해. 멕시코. 하와이가이스. 하와이가이스. 아 오케이. 하와이가이스. 허와 그냥 허와라고 허와 뭐 이번 뮤비 좀 뭐 얘기할 거 있나? 뮤비 근데 뮤비가 되게 아직 못 봤지만 약간 되게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냥 되게 그 되게 말 선택을 언어 선택을 되게 열심히 잘한다. 되게 그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 그니까 우리가? 진짜 케이팝의 처음 약간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정말 예전 케이팝 뮤직비디오들은 되게 뭐 뭔가 특별한 스토리 없이 되게 안무가 많고 약간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무를 되게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안무 엄청 많이 찍었죠. 그 정말 엄청 많이 찍고 안무 정말 진짜 네. 맞아. 그래서 뭔가 그런 와 속이 올라와 실제로 올라왔어. 얘는 진짜 올라왔어. 하다 숨이 막혔어. 그래서 이번에 그런 뮤직비디오도 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이번 안무가 제일 어려웠어. 우리 안무 중에 나는 왠지 모르겠어. 맞아 나도 특히 그 앞부분 있잖아. 그거 정말 빨라. 이게 또 안무가 선생님이 또 나 닌자 될 줄 알았어. 진짜. 이게 안무를 좀 이게 멋있게 짜주셨는데. 그러니까 그에 맞게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 왜 이렇게 맨날 어려울까? 우리가 발전하는 거야. 그러면 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 있으세요? 기대도 아 진짜 그냥 이거 이번... 어 아 그거 자켓이랑 뮤비 때 뭔가를 뭐라 하지 몇 명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어요. 오오 나 그림 좋아해. 누구 그 새로운 우리 그림 그렸잖아. 너도 아아 아, 그거네. 너 어떤 그러니까, 그림 그렸더라? 나는 나비를 그렸어. 아 나비 바람이? 바람이 몇 명 되게 좀 재밌었어요. 그 그림 이렇게 3시간 서서 3시간 걸렸어? 3시간 서서 이렇게 받았는데 와 대박이다. 3시간 동안 재밌었어. 3시간? 되게 형, 그... 나? 형은 누워서 받았어. 형 몇 개 그렸잖아. 나 근데 나 3시간 안 아니야. 재현이 근데, 진짜 레알 3시간이었어. 재현이 그분이 원래 처음에 하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누군가가 필을 받아가지고 엄청 네가 필 받았어. 기계 같이. 그치. 네가 필 받았어. 그런 것도 형은 있고. 형은 안 했어. 나 안 했어. 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좀 배고파요. 진짜 한 끼도 안 먹어. 나 아침 먹고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진짜? 형 오늘 머리 잘 깎았다. 맞아. 나 아까 예쁘게 해줬잖아. 형이 아까 내가 해줬어. 그 저희 진짜 오늘도 컨텐츠 많이 찍고 또 그 약간 그 컴백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얼마 안 남았나? 얼마 안 남았지 솔직히 말해서. 네, 진짜 시즈니들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쁠 것 같아. 어제도 드림에드 컴백하고 또 곧 저희 일리스도 리백으로 컴백을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면서 바쁜 새로 보내고 있는 우리 시즈니들. 세력 잘 만들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진짜 다정이 어떡해. 다정 왜 이렇게 다정하지? 너무 다정. 너 그거 하려고 했지. 근데 너 왜 우리한테 그런 거야 안 그래? 선택적 다정이죠. 자 그러면 마무리 인사할까요? 뭐 해? 네 그냥 진짜 이번 우리 아까 말했듯이 우리 NCT즌 분들이 조금 바쁠 것 같고 우리 음악 많이 들어주고. 진짜 많이 기대해주고 많이 봐주세요. 아니 진짜 열심히 준비한 게 많으니까 확실히 이번에 음악이 되게 좀 쉬워 듣기에. Yes. 편안함. 네. 야. 확실히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 기대해 볼만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우리 사실 진짜 우리 정말 짧게 이 Q&A 딱 답변하고 가려고 이렇게 틀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와서 바로 여러분 길게 끊지 않고 바로 갈게요. 과연 바이바이 여러분 좋은 하루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마무리해. 야 기분 좋은 날 돼 기분 좋은 밤 돼요 안녕 기분 좋은 밤 돼요 잘가 너